용접독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현장으로 떠나겠습니다. 요즘 북한의 도발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특단의 조치로 미사일 기지 재건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주차를 하고 숨어서 이동하겠습니다. 군사 기밀 기지를 북괴군이 점령한 상태라 현장 입구가 막혔습니다. 저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현장 도착. 간신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용접 포인트, 미사일 발사대 40인치 후렌즈 용접. 아쉽게도 오버헤드 파이프를 사상하게 됐습니다.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얼차례 고통. 지켜보는 것만이 최선이군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파이프 밑에 용접이 될 후렌지. 다행히 슬립온 후렌지라 배관사는 그라인더 사상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할 일은 고전류 사용으로 홀더선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널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 접지선 말뚝박기. 파이프 표면만 깨끗이 그라인더하면 끝나겠군요. 프랑스에서 물 건너온 후렌지라 그런지 벤트홀도 뚫려 있습니다. 벤트홀은 용접부 크랙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과연 저 구멍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불기둥을 아주 잘 뿜을 수 있겠군요. 다음, 후렌지 표면 사상. 파이프 삽입 길이 마킹. 후렌지 장착. 후렌지 갭 분할. 수평 체크. 길이 측정. 모든 것이 완료됐다면 테크 웰딩. 인사이드부터 용접 시작.